국내 최신 뮤트 구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디스커버 마린포트 뉴스의 사이트입니다. 먼저 국내 소식입니다. 혹시 지금 뮤트 구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집 근처 CU 편의점을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CU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유치, 외제차, 이동형 주택 등의 상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CU가 이번에 판매하는 유치는 현대 유트 바바리아 시리즈 총 6종으로 최저 2억 4,900만원부터 최고 9억 600만원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실, 주방,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유트 내부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유트 벌티스 420 플라이 모델 같은 경우는 3층 구조의 럭셔리한 유트로 내비게이션 플로터, 자동항법 장치, 다양한 옵션이 갖춰져 있으며 최대 30유트를 낸다고 합니다. CU 추석 선물 세트 구매는 점포에 비치된 카탈로그 주문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네요. 부산국제부트쇼를 통해 저희 디스커버 마린과도 만났던 빈센이 LG2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소산업 분야의 최고 혁신 기업을 뽑는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본선 발표가 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는데요. 친환경 전기수소 소형 선박 전문업체 빈센은 이번 어워드에 수소전기보트 하이드로제니아를 수소 모빌리티 부문에 출품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동력원으로 개편되고 있는 소형 선박 시장에서 빈센은 다수의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제품 양산화 가능성과 향후 시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올해의 보트상 최우수상에 이은 연이은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디스커버 마린과 계속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요트 위에서 환상적인 파티와 함께 최고의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2022년 요트 위크가 9월 16일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요트 위크는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중해 일대의 유명 해양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일주일간 세일링도 하고 다같이 모여 파티도 하고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하는 신개념 요트 여행 상품인데요. 세일링과 여행을 좋아하는 젊은 설립자들이 만든 이 여행은 대학생 때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여행지는 크로아티아의 울트라 페스티벌, 하이드 아우 페스티벌, IT 캐리비안이라고 합니다. 기본 패키지는 인당 500유로이며 럭셔리 패키지는 인당 1500유로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이트를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탄 보트에 다가와 에스코트를 해주는 고래의 모습이 드론에 포착되어 화제입니다. 아르헨티나 남부 해양도시 푸에르토 마드린의 바다 한가운데서 패들보트를 즐기던 한 여성에게 난방 긴 수염 고래가 다가왔는데요. 이어 수면 위로 살포시 올라온 고래가 보트 뒤에서 지느러미로 툭 밀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작은 보트 주변에 몸집이 큰 고래가 헤엄치고 있어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고래는 보트 주위를 조심스럽게 헤엄치며 에스코트 하듯 따라다녔다고 하는데요. 현지 해양수상 스포츠 관광 운영자는 매우 드문 광경이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남방 긴 수염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이며 다자라면 몸 길이는 최대 18m, 몸무게는 7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방 긴 수염 고래야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해야 한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상 디스커버 마린이었습니다.